와, 이거 대박이네요. 결국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앞두고 있고, 그에 따라 시바이누 또한 반등을 준비 중인데요. 특히 미국 대선 전에 엄청난 폭등이 가능하다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모두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시바이누의 가격이 고래보다 비트코인에 달렸는데요. 이미 시바이누의 고래들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는데, 최근 시바이누를 보유한 대형 지갑의 수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시바이누의 고래들의 영향력이 많이 약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시바이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강력한데요. 시바이누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0.86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차트가 86%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강력한 상관관계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회복을 하면 시바이누 또한 급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비트코인일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비트코인의 전망은 매우 좋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시장을 괴롭혔던 마운트곡스의 상한 물량이 이제 더 이상 시장에 큰 타격을 못 주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 마운트곡스에서 13,000개의 비트코인을 이체를 했어요. 이건 7월 말 이후 처음으로 활동을 한 거죠. 하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비트코인의 가격은 거래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을 유지했는데요. 이러한 반응은 6월 상한을 시작한 마운트곡스 관련 매도 압력과는 대조되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동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의 성숙도와 안정성 그리고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거기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고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상태는 지난 미국 선거 때도 관찰된 패턴과 일치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2012년 그리고 16년, 20년 3분기 저점을 기록 후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이어졌으며 종종 미국 대선 이후 가격이 급등하고 새로운 최고치를 갱신했는데요. 이러한 역사적 선례를 감안했을 때 트럼프와 해리스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11월 선거가 다가오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커져가고 있는데요. 추가로 미국과 중국의 이슈로 비트코인이 무조건 폭등을 할 텐데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이렇게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시바이누도 앞으로 엄청난 상승을 할 건데요. 이런 유동성이 큰 시장에 10배 아니 100배나 1000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코인들이 조금만 찾아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2배, 3배 오를 때 알트코인들은 200배에서 300배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역대급 상승을 앞둔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코인으로 부자가 될 마지막 찬스입니다. 그럼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비트코인이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이 끝나면 앞으로 충분히 2억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이유는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을 따라서 특정 알트코인들이 이제 슬금슬금 급등하기 시작할 텐데 중요한 건 이미 몇몇의 특정 알트코인들은 시장의 하락에는 무관하게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AI 테마 그리고 강아지 관련 코인들 여기에 저스틴 선이 언급했던 코인들의 급등 사례들을 생각해봤을 때 이 코인도 충분히 수백, 수천배의 강력한 상승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업비트의 코인이 앞으로 수천배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코인들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 테니 앞으로 코인을 통해 돈을 버는 걸 가장 1순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코인으로 돈을 벌려면 중국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 코인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인데 미국도 아니고 어떻게 중국으로 버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런 분들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중국에서 채굴 금지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 어땠나요? 비트코인이 즉시 30% 빠졌죠.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과세를 한다 발표했을 때는 어땠나요? 비트코인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반등했죠.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보다 중국의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암호화폐 시장에서만큼은 미국이 중국을 따라간다는 거죠. 저스틴 선이 지난 6월 중국 법원에서 소송이 승소했죠. 이건 중국의 코인 법률에 대한 변화를 뜻해요. 이를 따라 미국에서도 8월
SEC와 리플의 소송에서 리플의 사실적 승소로 마무리됐죠. 그리고 이더리움 ETF도 미국보다 홍콩에서 먼저 승인했습니다. 또 중국이 채굴량 1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비트코인 패권국으로 가려면 미국이 채굴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자, 그럼 제가 왜 암호화폐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따라간다는지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예요. 기축통화를 잡고 있는 국가가 세계의 패권을 잡을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달러가 기축통화를 유지한 지 100년이 넘었고 최근 달러의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암호화폐라는 건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암호화폐 시장마저 미국이 챙겨간다면 더 이상 미국을 넘볼 수 있는 국가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 민주당 너나 할 거 없이 미국의 패권을 지키려고 코인을 지지하는 거예요. 중국도 위안화를 기축통화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그중 야심차게 준비한 게 디지털 위안화인데 쉽게 말해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술도 똑같아요. 그렇다 보니 이미 암호화폐의 대장인 비트코인이 눈에 거슬렸고 그래서 그동안 중국이 비트코인을 쥐잡듯 잡았던 거예요. 온갖 규제와 금지를 했었죠. 그런 중국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미국보다 발빠르게 뛰겠어요. 사실상 디지털 위안화가 실패를 했고 여기서 늦는다면 암호화폐 패권은 미국에게 뺏기고 기축통화는 물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 규제가 조만간 풀릴 거라는 거죠. 중국에서 코인을 규제 이후 비트코인이 어땠습니까? 4분의 1가량 폭락을 했었죠. 그럼 규제가 풀린다면 못 가도 2억 이상 충분히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2억 이상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이 비트코인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어디예요? 바로 미국과 중국이 2등이죠. 근데 요즘 미국 정부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매각설을 흘려서 코인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키는 모습이에요. 반대로 오히려 미국 기관들의 비트코인 ETF 수량이 역대급으로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 거기다 미국 고래 또한 매수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데 여기서 벌써부터 뭔가 이상하죠? 중국에서도 저스틴선을 이용해서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려고 시도했었죠. 이렇게 비트코인을 서로가 비밀스럽게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저스틴선의 의미심장한 트윗이 나왔어요. 트윗의 내용은 중국이 암호화폐 금지를 해제했다. 이 소식에 맞는 최고의 밈이 뭐가 있을까? 라고 남겼는데요. 벌써부터 저스틴선 역시 중국 코인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시바이누와 도지를 언급했을 때 어땠습니까? 트럼프가 마가코인을 언급한 거는요. 시바이누는 400만원이 1조가 됐고 마가코인은 900배가 상승을 했죠.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선은 중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불리고 그는 암호화폐 부분에서 가장 부자인 기업가인데요. 최근 저스틴선이 만든 민코인 썬도그가 며칠 만에 100배가 상승했죠. 이런 그가 이번에 언급하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알아보면 이 저스틴선이 언급한 중국 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중국에서 ETF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저스틴선이 언급한 중국 코인 최근 자료를 찾는 중 신기하게도 미국 정부의 지갑에서도 이 코인이 발견되었고 당연하게도 저스틴선의 지갑에도 역시나 이 코인이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난 걸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국 고래들로 추정되는 지갑에서도 이 코인이 보이고 있어요. 저스틴선과 미국 정부 거기다 중국 고래들이 들고 있는 코인 뭔가 심상치 않죠? 아직은 관련 기사나 정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 이 코인이 중국 코인이란 건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신기하게도 업비트, 빗썸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 있더라고요. 아마 해외 기사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건데요. 눈앞에 보이는 차트가 중국 관련 이슈가 나올 코인인데 업비트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해외 전문가들도 이미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AI도 최소 1000배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까지도 고래들이 꾸준한 매집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의 어마어마한 인구수와 자본력 그리고 중국 정부의 행보를 봤을 때 미국 대선 전에 이거
무조건 갑니다. 저스틴 선이 언급한 이 코인 바로 알려드리고 싶지만 코인명을 언급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전부 잘리고 규정 위반이라고 경고를 먹더라고요. 한 번 더 올렸다간 힘들게 키운 채널이 날아갈 수가 있다 보니까 영상에서는 공개해드릴 수가 없고요. 대신 제 개인 번호 알려드릴게요. 010-3968-1238 010-3968-1238 여기로 상장 이거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동명명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나 멤버십 가입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칭 사기에 유의하세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링크 눌러주셔서 번호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도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기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큰돈 넣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중국이 이끌어가는 흐름에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